안녕하세요. 안세진 댄스 학원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일요일. 전체적으로 나라 코로나 때문에 뭐다 힘드시죠? 뭐 저희 역시 학원도. 그래서 안세진이가 매주 수요일은 이제 7월 8일부터 7월 오늘이 5일, 내일이 6일, 7일, 8일 수요일 날 대전 도마시장 안에 하늘 댄스 스포츠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단체반을 1시, 3시, 선착순 10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 대전 근처 계시는 분 오시면 밑선 뽑기, 양손 꼬기, 개똥이, 엄지걸이, 드럽게 감어, 닭꼬치, 목걸이, 덕안기 잘하시면 넣다 빼기. 남자들의 로망,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야, 니만 그래, 니만 넣다 빼기. 야, 나는 야 지겨워 죽겠다. 씨, 여자들이 10명씩 주워가지고 넣다 빼기 하면 지겨워 지겨워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남자들은 우리 나이에 영원한 단어,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단어, 넣다 빼기, 그 기술까지 제가 전수하고자 합니다. 그 좋은 점은 여기 원장님이 여성분이신데, 아주 미인이시고요. 저한테 이제 단체반 하시는 분은 여기 원장님이 이제 한달 내내 연락하셔서 무료로 그 학원도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저한테 배운 기술을 여기 원장님하고 실비를 주고, 그럼 본인이 둘이서 알아야죠. 남녀관계는 둘이서 하시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공주 지역에서도 콜라텍 사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공주 쪽에서도 좀 그런 시스템 할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공주를 내려갑니다. 짜잔, 공주 내려가서 또 일정 잡고 장소 사용 등등. 공주 쪽에서도 또 안세진이를 좀 애타게 기다린대요. 제가 어제 통화했는데 한세분 정도 확보가 됐다고. 자, 안세진 인기가 서울에서는 인기가 없어요. 안세진이 학원 썰렁합니다. 지방에서 인기가 있네. 지방도 이런 충청도 쪽에서 되게 인기가 있네요. 그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보시고 대구, 뭐, 부산, 광주, 뭐, 이런 데 있죠. 대도시 연락 주시면 제가 출장 강습 하고자 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쓰벌.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오늘 방송은 사교댄스가 진짜 어려워요. 저기 보면 이제, 사교댄스 잘 치는 법부터, 저 책자도 있어요. 저거 책자도 있는데. 하여튼 사교댄스가 어려워. 왜 어렵냐?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누누이. 일단 무도장 가면 사람이 많어. 닭장이야, 닭장. 요즘엔 안 그렇죠. 요즘엔 안 그러는데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창동 쪽에는 이제 무도장이 3개 있습니다. 서울에 웬만한 무도장이 다문 닫아가지고 창동으로 몰리는 바람에, 와, 뭐 장난 아니래, 장난.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정말 장난 아니랍니다, 뭐. 예. 그런 데서 사교 댄스를 배운 대로 출수 있냐? 헐, 말도 안 돼. 안 부딪히면 다행이야. 안 부딪히면. 어제도 우리 조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 무도장에서 여자 귀걸이를 이렇게 귀걸이를 툭 쳤대요. 그래가지고 귀걸이를 쳤는데 여자가 쌍욕을 하고, 사람 많으니까 부딪힐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분 얘기하더라고. 그저께 창동 무도장에 때 경찰관이 출동했대. 무도장에서 처음에는 마스크 때문에 출동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뭐 발을 밟았대나 뭐툭 쳤대나 그래서 경찰관을 불렀대요. 자, 난 진짜 유튜브 우리 네티즌들 이해가 안 가. 저 현장에 좀 가보라고 싶어. 현장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현장에는 안 가보고 입만 살았어. 입만 나발나발나발. 아는 건 저보다 더 많이 알아, 개뿔. 나 아는 건 저보다 더 하죠. 제가 저번에 지난번에 방송했죠. 중국의 6.25때
예, 중국에 비행기가 없었죠. 근데 한국에 나온 우리 미국 비행기들은 2차 대전을 겪은 조종사들이라 비행술이며 비행기도 최신식이라고. 근데도 중공군하고 싸웠대요. 비행 전투 저 공중전이. 그래서 그랬대. 그 중국 공군 참모총장이 현장이 학교다. 현장에서 싸우고 배우를 익혀라. 현장에서. 무려 60년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60년에. 얼마나 멋진 단어입니까? 사교댄스도 마찬가지야. 유튜브 그거 좋은 기술 배워야 소용없어요. 무도장 가셔가지고 디디따 하는 거야. 뭐 치고 깨지고 뭐 경찰관 출동하고 그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제 말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조회수도 없고 사실 조회수도 없고 유튜브 보면은 멋진 동작 조회수가 몇만 건 되는데 그거 몇만 건볼 시간에 현장 가서 할머니 아 누구나 좀 잡아요 진짜네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 그거 몇만 건볼 시간에 현장 가서 잡아보라니까 칠수 있는지 없는지 아이고 정말 답답해 에. 얼마 전에 알파고가 유행했죠 알파고 우리나라 바둑 선수가 기계랑 바둑을 둔 거야 근데 졌잖아. 뭐, 나 바둑 선수 이름 몰라요, 저는. 졌다고. 왜 졌냐면은, 알파고는 기계인데, 바둑 우리나라, 뭐, 구단, 뭐, 중국의 구단도 다 나가 떨어져, 알파고한테. 왜? 알파고는 그 짧은 시간 내에 수백만 바둑을 뒀대요. 기계가. 그러니까, 인간이 수백만 그 바둑을 두기 힘들잖아, 수명이. 그래서, 알파고가 실전을 엄청 겪은 거야. 수백만 건의 그 실전을 겪어가지고 데이터를 축적이 돼서 그 정교하게 이긴 거야. 그 바둑을, 인간을. 그래서 저는 알파고와 사교댄스라고 하고 싶어요. 이 기사를 보고, 맞다. 사교댄스도 한달된 여자, 두달된 여자, 석달된 여자, 넉달된 여자, 다섯 달된 여자, 1년 된 여자, 1년 반된 여자, 1년 5개월 된 여자, 3년 된 여자, 3년 5개월 된 여자, 20년 된 자, 30년 된 자, 다 잡아야 돼. 30년 만에 온 여자, 20년 만에 온 여자, 10년 만에 온 여자, 발도 못 뛰는 여자, 발안 뛰는 여자, 자이브로 치는 여자, 잔발 뛰는 여자, 이사력 치는 여자, 따닥발 뛰는 여자, 디딤발 치는 여자, 다 잡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50kg 여자, 51kg 여자, 52kg 여자, 70kg 여자, 80kg 여자, 100kg 여자, 1m 50 여자, 1m 55 여자, 1m 60 여자, 1m 62 여자, 1m 70 여자, 1m 75 여자. 다 잡아야 돼. 응? 팔이 짧은 여자, 팔이 긴 여자, 팔이. 사교댄스 엄청난 변수가 많아. 예를 들어서, 팔이 길고 55kg에 한달된 여자, 발을 제대로 안 배운 여자. 이런 여자도 잡아야. 엄청난 변수야. 수백만의 변수가 있다고. 그런 가운데서 기술이 늘고 실력이 느는 거예요. 자세 개뿔. 되겠죠? 경찰관이 출동했다니까 사람이 많아가지고 발을 부딪혀서 거기서 자세 잡을 수 있겠어요? 우리 조교 선생님이 어제 얘기하더라고. 여자 귀걸이를 쳐가지고 뭐한 시간 내내 쌍욕을 하더래. 같은 여자끼리. 그렇게 사람 많은 데서 뭔 놈의 자세를 잡고 기술을 쓰냐고. 정말 답답해. 현장에 가시라니까. 현장에 가서 알파고처럼 수백만의 그 바둑판을 두셔야 돼. 수천 명, 수만 명을 잡으셔야 된다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또 신문을 보니까, 2021년인데, 올해가, 2020년이구나. 2020년이죠. 오늘이 2020년 7월 5일이에요. 2018년도인가? 알파고가 나온 게? 근데 무려 4천년 전에, 4천년 전에 똑같은 현상이 이집트에서 벌어집니다. 이집트. 예, 알파고가 패턴을 읽은 거, 패턴. 바둑의 패턴. 근데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파라오. 그게 4,000년 전에 만들었죠. 보니까, 지금 보니까, 4,000년 후에 보니까 아주 그 피라미드 돌이라든지, 벽화라든지, 그 석상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그게 하나도 오차 없이 정교하게. 마치 입체적으로 됐대요. 더구나 그 돌이 얼마나 무거워요. 제가 이제 불국사 석굴암을 갔었습니다. 불국사 석굴암을 가서, 그 앞에 그 해설분이 얘기하는데, 그 석굴암 돌을 엄청
엄청나게 무겁대요. 그 돌을 조각하려면은 그 돌보다 몇배큰 돌을 옮겨서 조각해야 된다 하더라고. 정교하게. 근데 평면이 아니야. 입체란 말이야. 입체. 옆에서 조각해도 안 돼. 왜냐면 코가 균형미가 없대요. 균형미가 딱. 춤도 마찬가지야. 안세진이 저기 12개발 있거든요. 제가 이제 멀리 있어서 제가 뭐 일어나기 귀찮아. 아우,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움직이기가 귀찮네. 그냥 보시고 궁금하시면 저 책을 사요. 제 책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이집트 파라오의 그 조각, 피라미드 그게 가만히 보니까 패턴이 있대, 패턴. 근데 안세진이 사교댄스도 발이 보면 패턴이 있어요. 오른발, 오른발, 왼발. 그래서 현대 알파고도 그렇고 현대 앞으로 사회는 패턴을 읽는 자가 승리한다. 패턴을 읽는 자가. 그 그러니까 사교춤도 패턴을 읽어야 돼. 여자의 패턴. 아, 이 여자는 도는 걸 좋아하나? 도는 걸 싫어하나? 이 여자는 뚱뚱한가? 날씬한가? 이 여자는 오늘 처음 왔는가? 죽순인가? 이 여자는 춤을 좋아하는가? 빨리 데리고 나가서 노래방 가고 모텔 가고 이런 걸 좋아하는가? 밥을 좋아하나? 술을 좋아하나? 이 여자는. 뭐 밤율도 마찬가지죠. 여자의 패턴 읽어야 돼. 이 여자는 위에서만 하는 걸 좋아하는가? 뭐 뒤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가? 뭐 아니면 애무를 좋아하는가? 애무를 싫어하는가? 패턴을 읽어야 된다니까, 사교 댄스. 정말 기술이, 하나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댄스의 패턴을 읽는 자가 승리해야 돼. 앞으로 어떤 거야? 광고도 마찬가지야, 광고. 그래서, 광고의 영원한 승리는, 애기들이 웃으면 그 광고는 무조건 승리한대요. 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교 댄스 하시는 분들이 너무 기술이 얽매인다고. 기술 그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무도장 가보면 뭐 지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요일 날 공주에 이제 콜레텍 가서 이제 또 부킹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대전에 가서 그 여성분을 제가 한분 잡았어요. 거기 놀러 온 여성. 그래서 부킹하면서 그랬죠. 저 서울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음악이 시끄러우니까 말을 잘못 들은 거야. 아니 제가 서울에서 온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네? 자기 서울 살다가 대전에 이사 온지 1년 됐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처음 그 학원에 오셨는데, 어쨌거나 저를 재밌게 댄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전에 그 학원 섭외차 갔기 때문에 오래 못하고, 그냥 한국에 끝냈고, 두 번째 곡 하려는데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더 이상 댄스 못했는데, 어쨌거나 실전을 했어요. 실전. 제 실전이 생명이야. 비행기 아무리 잘탄 뭐해. 공중 잘 돌고, 공중 날아다니고, 시시. 전투 실전에서 깽? 격추당하면 깽? 아웃인데 비행기는 격추당하면 아웃이잖아 죽잖아 무도장에서 발발부미야 뭐씨돈 물어주면 되지만 그래서 이 사교 댄스는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알파고와 패턴을 읽자 오늘의 주제 너무 길면 지루하죠 알파고 바둑을 100만 수매 100만 번을 뒀대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패턴을 가지고 인간과 둬서 인간을 다 이겼다 하더라고 그리고 4000년 전에 피라미트, 돌, 4000년의 피라미트의 그 조각, 석상, 그리고 불국사에 있는 불국사 석굴암에 있는 돌, 뭐든지 그 패턴이 있다니까. 안세진 사교댄스도 기초 12개발만 배워오세요. 진짜. 그러면은 기술 그것만 가지고 평생 수천만의 기술이 나오는데, 중생들이 제 말을 안 들어. 어려우면 반우가시, 후가시, 탱고, 뭐 스핀, 뭐, 카트 그거 개뿔 필요 없어요 그거 12개발만 알면 된다니까 에? 뭐 안스핀 인스핀 다이아몬드 경찰관이 출동하는 무도장에서 다이아몬드 칠수 있겠어요 괜히 경찰관 상주시킨다 뭐 무도장이 뭐 경찰청 분소 되겠어 분소 응 밟아가지고 쌈 나고 귀걸이 떨어뜨리고 안경 떨어뜨리고 그런 데서 무슨 놈의 춤을 춰요 그래서 12개발만 아시면 정말 내가 너무 답답해서 오늘 또 말씀드렸습니다. 안세진이 지방 출장 부산, 대구, 광주, 목포 환영드립니다. 자, 지방 출장 가고요. 만약에 가정서 배우고 싶은 분도 연락 주세요. 그러면 우리 제가 가정까지 혼자 사시는 여성분도 연락 주시면 제가 갑니다. 단 50세 이하. 그리고 농담이에요. 또 농담처럼 얘기한 일을 또 죽자고 덤비는 분들이 있더라고.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이거를 마치고요. 안세진이 계속해서 DVD, USB 있습니다. 저기 전화번호 보인다. 전화번호 5570-8154. 전국 분원하실 분도 대환영. 앞에 교재 적어 나와 있죠.
무도장 CD도 팔고 저 교재 나와 있습니다. 책자 나와 있어요. 프린트물이야. 벽은 아니고 우편물만 받고 돌려 보내드리겠습니다. 불황에 저거 책자 만들라고 한 돈 100만 원 써시오. 써시오. 그래서 제가 친해지려고 일부러 좀 말도 좀 친밀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방에서 출장 강습한다고 문자 보내는데 수신 거부, 제가 항상 문자 드려요. 수신 거부 부탁한다고. 가끔 보면 문자로 쌍욕을 해대고 전화까지 하셔. 바쁜데. 나는 또 손님 전화인 줄 알고 반갑게 받으면 뭐 쌍욕을 하면서 문자 보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은 좋아하시더라고, 문자 보내는 거.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건승하세요. 발전하세요. 안세진 팬입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더 많아. 한 100명 중에 한두 분이 꼭 전화하고 문자해. 나머지 분들은 한 30%는 다 호의적이고 나머지 50%는 반응 없어요. 보낼래 뭐 보내고 말래 말아 니라. 전 그런데 그 한두 분 때문에 제가 많이 잠지도 안 쓰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탈모 머리도 빠지고 그냥 또 밥은 뒷내게 먹어버려. 배는 더 나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좀 그 한두 분이 좀 문자를 받더라도 전 그냥 문자 보내요. 거부. 거부하시면 제가 안 보내. 그리고 이제 거부 치신 대가로 주소까지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DVD 한 장 실비로 택배 착불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뭐 웃으면서 살죠. 뭐 그거 전화해가지고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뭐 야 문자 보내지 마라. 뭐 카톡 보내지 마라. 뭐 그냥 간단하게 거부자만 치시면 저도 나이가 60개 넘었으니까 다 알아들어요. 그다음부터 안 보내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안세진 영상 오늘도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알파고와 사교 댄스 패턴을 읽자. 감사합니다.